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담아내는 곳이어야 하죠. 이제야 집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다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별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화물연대 파업을. 끝없는 악취 속에서도 둘만을 위한 보금자리를 짓기로 한 부부. 대출받아 아파트를 마련하는 영끌족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23군데 인터뷰를 했고요.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하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부부는 어쩌다 도시를 떠나서 전원에 오게 됐을까요? 건축 불황을 정면 돌파하며 짓게 됐다는 신혼집. 그 녹록지 않았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경기도 양평입니다. 오늘 집 탐구하러 경필 소장님이 오셨군요. 소장님, 네. 탐구할 집 어딘지 아세요? 아, 어딘지 모르세요? 아, 저 알죠. 아, 그러세요? 혹시 PD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형 있고 누나 있고 막내. 아, 그러세요? 카메라 감독님은? 저 이날 밀려중에 막내.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조연출님은 어떻게 되세요? 여동생 있고 첫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맞은가? 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더니 오늘 만나볼 집이 마징가 Z를 닮아서 그랬군요. 독특한 지붕 선 때문에 이웃들이 마징가 Z 집이라고 부른다네요. 자동문이네. 기다렸다는 듯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건축주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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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는 걸 어떻게 하시고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요. 저희 집이 조망이 좋아가지고 오시는 걸 다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원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2년차 부부 남편 김대현, 아내 김현영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별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서로 안녕. 고생했어, 좋은 여행이었어, 잘가 하고 부모님 집으로 각자 헤어졌고요. 사실 그때 집을 짓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살 거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수에 진을 치고 그냥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무조건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집이 꼭 완공되어야 한다라는 저희한테는 목표? 아닌 목표 또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수의 진까지 치고 필사적으로 집을 지어야 했던 사연. 집 구경하면서 찬찬히 들어봅시다. 현관에서 중문을 열면은 바로 아일랜드 주방이 맞이하고요.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식탁과 채광 좋은 거실이 있네요. 더욱이 높은 층고가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게 하네요. 어휴. 높죠? 한 3m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네네. 한번 실제 재볼까요? 있으세요? 그럼요. 아, 역시 준비된. 아, 이거 가지고 다니시니. 아, 그러게. 몇 나오나요? 아, 5cm 틀렸네요. 3160. 3160. 오, 거의 근소한 차이로. 건축가 네. 해도 되겠죠? 그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개방감도 좋은 것 같고. 좀 더 개방감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마징가네요. 네. 거의 마징가 집이죠. 커튼을 걷고 나니까 양쪽 통창을 통해 들어온 빛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네.
개방감을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통창에 통유리 이런 아, 네. 것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평 들어왔으면 네. 자연을 좀 100% 즐기고 아, 네.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좀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공간을 좀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이 너무 세련돼 있고 이렇게 조망이 좋은 곳에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그리 네. 많진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전원에 집 짓고 사는 신혼부부는 드문데 말이죠. 건폐율이 낮아서 집이 넓어 보이게 창문을 많이 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창문이 많다. 그러면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1년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은 그때 자재비도 오르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하신 건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뭐 설계 열심히 다 하고요. 건축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난데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재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화물연대 파업을 또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인건비가 수직 상승하는 그런 악재들이 계속 겹쳤던 것 같아요. 이 딸은 악재 속에 마음고생 좀 했겠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은 2년 전 10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못 구한 상태였대요. 어떻게 신혼인데 이렇게 양평을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뭐 보통 신혼생활이라고 하면은 특히 직장이 서울에 있는 부부는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당시 뭐 저희 예산도 그렇고 또 그때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현실에 부딪혀 막막했던 대현 씨는 그때 주택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썼답니다. 아,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아내한테 함께 집을 알아보자고 할 때 당시에 작성했던 보고서 같은 PPT예요. 아파트만이 답일까? 집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보려면 좀 분석된 자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이제 살아가야 할 집이니까 아내도 그걸 보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좀 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좀 이끌어 나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쭉 장문의 편지와 함께 그거야말로 감정 호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였었고 서울을 벗어나 본 적 없는 현영 씨는 3주간의 진지한 고민 끝에 전원에 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지금은 전원에 들어온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답니다.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화이트 앤 우드가 이 집에서도 메인 컨셉인데 인상적인 조명이 거실에 포인트를 주네요. 이렇게 큰 조명이 이게 국내에 있던가요? 이렇게? 사실 국내에서 저희가 찾진 않았고요. 이제 네네. 해외에서 저희는 직구를 했었었고 아, 네. 네, 해외 배송으로 받게 되었었습니다. 좀 파리의 어떤 멋있는 모델이 쓰시는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무시 튀기는데요. 프랑스 제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조명도 그렇고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 식탁등도 그렇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사실 공부와 서치, 인터넷에 있는 조명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래도 저희만의 뭔가 특징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서 헤맸던 것 같고 조명이라든가 수전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직접 다 구매를 하신 건가요?
직접 다 구매를 했고요. 네. 사실 배송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 네.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 형이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형을 보러 가신 김에 네. 마치 보따리상처럼 아, 네.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 노부상이시네요. 노부상이시죠. 아, 네. 캐리어에 다 실으셔서 아, 네. 오셔서 관세 신고까지도 다 마치시고 네. 아 그러면은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입을 도... 했었던 아, 네. 거고 독일에서 날라왔던 제품들이죠. 아 그러세요? 그럼 이게 국내에 와서 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좀 하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혹시? 어려워하셨어요. 되게 어려워하셨고 부품 뭐 작은 부품들 네네네.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일이 소요가 됐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애먹었어요. 아, 사실 그래요? 해보지 않은 부분을 또 요청을 드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하시고 그럼 인건비로 보상을 또 아 근데 그게 감사한 부분인데 사실 사입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흔쾌히 그냥 자식들 집 지어주시는 것처럼 네. 해주셔서 저희가 따로 보상은 하지 않고 아, 네. 그냥 립서비스로 퉁 쳤습니다. 시공사 대표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짓다 보니까 또 그런 맞아요. 좀 혜택을 보신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값이 약 35%나 상승했답니다. 그러니 오늘이 가장 싸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지금이 집 짓기 제일 좋은 때이지 싶은데요. 이제 주방 좀 볼까요? 둘만 사는 집인데 주방을 널찍하게 만들었네요. 아일랜드 식탁을 하셨는데요. 다른 집과 좀 다른 특별한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좀 욕심을 낸 부분이 이제 아마 보이실 텐데 저희는 특이하게 인덕션이랑 가스 화구를 같이 아, 네, 그렇습니까? 듀얼로 활약 좋을 땐 저걸로 하시고 또 일반적인 거는 인덕션으로 하시고 사실 팬트리 공간이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넓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저거 화구를 저쪽에다가 넣으면 좀 너무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을까 해서 저쪽은 딱 이제 그 음식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하드웨어 수전 그, 독특한 게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독일에서부터 공수를 이고 지고 해오신 수전이고요. 와 이쁘다. 나도 이건 좀 부럽네요. 그런데 건축비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지는데 부부 자산과 연봉을 합쳐도 모자랐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우연히 지역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이 건축 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하는 네, 지역 은행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동안 필요한 금액을 그때그때 중도금 납부할 때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서 비록 비싼 금리였지만 네, 해당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 대출이 다 힘든 상황이라서 건축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 전화위복이 기회가 된 셈이네요. 여기서 식사하면은 별장에서 식사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다 통창이다 보니까 네.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자연을 충분히 좀 즐길 수 있게 설계를 했던 게 저희도 살면서 좀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네. 여기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이 여기 사시는 게 이렇게 결정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둘 다 서울에 직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아, 네. 양평역에서 KTX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데 도어 투 도어로 한 1시간 정도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괜찮고 그리고 KTX의 좋은 점은 자리가 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좀 널널한 시간대를 골라서 가면은 이제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거 보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도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업체를 설계사무소를 23군데 인터뷰를 했고요.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살짝 언짢아졌는데. 공부를 더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23군데 정도 이제 전화로 다 연락을 드려보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가진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 최종 한 5군데 정도는 아내랑 함께 같이 대면 미팅을 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젊은 분들이 너무 약을 정도로 현명하시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지인 추천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게 아무래도 뒤에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공사비를 절약하시는데 아마 일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쉽지 않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준 거니만큼 좀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아, 이 집이 정말 선물같이 느껴지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가 출퇴근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멀다 보니까 적어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조금 기대와 설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좀 위로가 되는 안식처 같은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좀 목표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 역시 곳곳에 창을 크게 내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계단 왼편 복도 끝에는 안방이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중정이 있네요. 아, 계단이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으셨네요. 네. 두 명 같이 올라가도 됩니다. 계단도 1200으로 해가지고 1200이면 두 분이서 걸어오시기에 딱 좋은. 항상 둘이서 올라옵니다, 같이. 네. 아니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요, 여기 계단 이 바닥이 재료가 다른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역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정주하는 공간이니까 좀 특별하게 그 갤러리 같은 깨끗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타일로 했는데, 2층은 아내가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따뜻하게 마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게 공간이 좀 변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딱 돌아서 올라오는 계단부터는 마루 계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저는 저 거실에 깔다가 남는 타일로 하신 줄 알고. 네. 약간 반전 매력을 좀 노렸습니다. 여기 이 지붕이 이게 마징가제트 이 뿔 아닌가요? 맞아요. 위치가? 이쪽에 왼쪽 뿔, 이쪽에 오른쪽 뿔인데. 아, 그래요? 일반적인 박공 형태가 아니라 좀 역박공 형태로 해서 돌 두 개 얹은 네,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백색의 사각형 위에 거대한 암석이 올라간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이게 양옆에 방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맞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안방부터 한번 먼저 네, 보실까요? 네. 아, 여기 오픈된 중정이 있네요. 네, 야외 테라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깨소금 냄새 폴폴 나는 신혼방. 실례지만 구경 좀 할게요. 붙박이장이랑 침대 외에는 뭐가 없네. 이게 안방이 아늑한 것 같아요. 네, 뭐가 없죠. 많이 없네요. 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데 옆에 이렇게 외부 공간이 같이 끼고 있어서 쉴 때 공간감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결혼 전에 네. 잠깐 이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둘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을 보니까 주로 방이 없더라고요. 네. 주로 거실, 그다음에 마당 이렇게 네. 같이 그래서 밖에 좀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방은 딱 잠만 자자. 아, 네. 네 라는 모토가 좀 뭔가 생긴 것 같아요. 돌이 오르기 딱 좋은 계단. 지금의 행복한 시간이 있기까지 위기도 있었다지요. 부부는 자신들의 집 짓기 경험이 또래의 젊은 부부들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현영 씨는 이 집에 와서야 인생의 온전한 봄을 느꼈다는데요. 그러니 집은 인생을 담는 그릇이 맞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을 둘러볼까요? 모래와 돌로 꾸민 심플한 정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정원이 사실은 게으른 자의 정원이라고 해서 뽑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잔디 관리할 일이 없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날씨 좋은 날 보면 이게 운치가 있거든요. 아주.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느낌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갤러리 내지는 네. 카페. 또 어떨 때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네. 이렇게 운치 좋은 절에 아,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아, 네. 하고요. 일본 교토에 보면 류안지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스타일의 그 정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유명한데 거기와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경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혹시 또 약간 아쉬운 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아, 게 역으로요? 혹시 아쉬운 점이나 혹은 이거 하면은 더 좋겠다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돈을 그만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돈을 이제 그만 돈은 그만 드려야 잘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를 한다면 그 저 옆집의 시선이 바로 이렇게 이 마당을 너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시선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담장에 덩쿨나무, 덩쿨장미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좀 차폐를 하시면 시각적으로 사생활을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원 자체가 이렇게 고요하긴 하지만 여기 수반을 하나 설치를 해서 길게 물이 좀 같이 있었으면 그런 걸 한번 아이템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물에 비친 이 또 이 풀들도 볼 수 있고 돌도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네. 참고해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대요.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뭐 이 상태로도 완벽한데 나무도 좀 조금 더 심으시고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일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훌륭하네. 우리가 계단식 택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좋은 조망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아랫집이 이렇게 높게 돼가지고 1층 조망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층을 조금 올려서 짓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쏘아 올린 보고서 때문에 착공에 들어간 신혼지.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담아낸 집을 만나보니 어떠세요? 집 짓는 시기가 고민이라면 이들 부부처럼 정면 돌파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건축비 때문에 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건축주를 망설이게 만들죠.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이 가족도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이런 시기적인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제때에 팔고 그 아파트 비용과 대출을 잘 받아서 이렇게 딱 시기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건축 비용이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는 집 짓기 공간은 점점 멀어질 뿐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답니다. 가지고 입성. 예정에 없던 토목 공사를 하게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큰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집도 경기도군요. 파주 전원주택 단지로 왔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 휘날리며 경필 소장님 도착하셨네요. 단지 바깥 도로변에 위치한 벽돌 건물. 그런데 주택이 맞는 건가? 소장님 걸음 멈춘 거 보니 집은 맞나 본데요.
손으로 계단 높이를 재보고 한 3m 정도 되겠네요. 이젠 양팔 벌리고 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감 좀 체크해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16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이 한 1650 정도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이저 진사 또 나왔네. 1686. 거의 3cm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정말 소장님 몸이 자네요. 건축사들은 몸의 치수에 익숙해야 편안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대요. 전면만 또 돌로 돼 있고 측면은 외단열로 돼 있어요. 건물이 상당히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 보니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건축주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이유 때문인지 만나서 물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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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윤경필 건축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집 좀 탐구 알았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대지 북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땅을 이렇게 구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이 도로변에 있는 땅이 좀 안쪽에 있는 땅보다는 조금 땅값이 저렴한 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 네네. 안녕하세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아내 박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중요한 남편 김필재입니다. 그때 뭔가 약간 그냥 시기적으로 맞았는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이 바닷가에서 그냥 주택에 사는 모습을 보는데 바다 보면서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드라마 같이 보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바로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날 밤 바로 성미가 엄청 급한 편이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해야 하면은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뒤로 미루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현관에서 왼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가족이 다 함께 쓰는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아, 여기 계단이구나. 화장실 있고. 아, 이 거실이 아주 볕이 좋은데요? 네. 아, 이 마당이 예술이네요. 빛이 잘 드는 남향으로 네모 반듯한 마당이 숨겨져 있었네요. 꽃들도 저렇게 이쁘고. 저건 다 좋아. 아, 좋아요?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아, 네. 네. 아이, 볕이 잘 드는 화단에 좋아라니. 개성 있는 집이네.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아까 그 붉은 벽 돌질 맞아요? 저 바깥쪽에 있는 메인 그 면만 벽돌로 한 것도 이제 예산 때문이었거든요. 벽돌로 마감을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 3면을 다 하게 되면. 굳이 안 보이는 곳까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이 얘긴 거죠? 이렇게 앞뒤가 다르니 한 집인 줄 아무도 모를 것 같네요. 건물 이제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뒤쪽으로 밀고 앞에 마당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앞쪽에 마당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마당에서 뭐 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네네네. 건물을 앞으로 빼고 마당을 뒤쪽으로 그렇게. 아직 앞에 집이 없으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돈 더 벌어가지고 돈 더 벌어. 저 땅을 저희가 저 땅을 사버리려고 그런 네, 생각하고 있어요. 내 땅 뒤쪽에 북쪽에 도로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남쪽에 어떤 집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망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도로가 남쪽에 있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외로 비싸요. 대개는 도로를 피해서 조용한 곳을 고르기 마련인데. 어쩌다 도로변 땅을 샀을까? 근데 땅을 어떻게 여기를 알고 구입하신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집 지어야겠다 결심하고 나서 메이플로 괜찮은 땅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계약금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땅을 보러 왔어요. 아, 계약금을 보내시고 나중에 오셔서. 네, 네. 예전에 강남 복부인 사모님이 이렇게 지도 펴놓고 네. 이 땅으로 하겠어 하는 네, 거라. 네, 네, 그런 느낌. 그거를 저희는 로드뷰를 보고.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복덕방 사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 네. 저희 계약해가지고 돈을 번 거거든요. 아, 날로 드신 거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네. 그 부동산에 좀 많이 잘 얘기, 땅주인한테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땅값도 좀 더 깎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하율, 우리 땅 본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잘 정리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집 지어지면 뭐 하고 놀 거야? 매일 뛰어다니고 공놀이 하고 마당에서 눈싸움 하고 눈사람 만들고 캠프드라이 하고 할 건데요. 판단과 결정이 빠른 부부처럼 집 짓기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지 매매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7개월 만에 집이 완공됐으니까요. 다른 건축주들은 와서 뭐 매일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물어보고 뭐 체크하고 한다는데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아니 우리가 가면 알까? 이거 보면 뭐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 과정들이 저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정들이 실제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했었죠. 이런 건축주라면 시공사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건폐율을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집 모양도 단순한 것이 건축 비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를 심플하게 한 거랍니다. 디귿자로 짓거나 뭐 니은자로 짓거나 하면 똑같은 연면적이어도 뭐 마감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자재도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도 우리는 예산이 제한적이니까 딱 그 예산 안에서 가장 넓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직사각형으로 짓는 게 구조도 심플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비 절감을 위한 두 번째, 저렴한 자재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아까 보니까 지붕이 싱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지붕제가 요즘 많이 쓰는 징크 소재가 아니네요. 징크 지붕으로 하려면 비용이 또 두 배가 들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비가 왔을 때 징크는 시끄러운데 아스팔트 싱글은 조용하고 요즘은 제품도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붕은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기 아파트 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굳이 뭐 예쁘게 징크로 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네네. 지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돈 써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기능만 갖춰지면 되는 거지. 네네.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잘하신 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속 지붕에 비해서 싱글이 공사비가 한 40-50% 정도 저렴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알뜰하게 하는 건축주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하신 거는 같아요. 실속을 추구하는 부부가 지은 집. 거실 반대편 공간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 근데 들어와 보니까 또 바닥은 또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공사비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원래는 저희 여기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용도가 좀 바뀌어서 서재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깔지를 않았거든요. 딱 여기만 이 바닥이거든요. 네네. 집에서. 그래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그 내 마인드 자체가 살짝 집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스위치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사무실을 하나 내 것이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네. 제가 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50대 돼서 더 이상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둘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때가 되면 뭐 이 공간에서 같이 작업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이거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 뭐 다른 용도로 하셔서 뭐 이렇게 사업자를 내셔도 요즘은 주택에도 사업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다양하게 쓰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가족 스토드룸이지만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공사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코일까지 뺄 정도로 원가를 절감하시려고 하신 거 보면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땅을 사시고 이 짓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땅을 저희가 사고 바로 설계를 맡겼거든요. 네네. 설계 한 3개월, 네. 그리고 공사가 한 4개월, 네네. 딱 그 정도,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시기에 이렇게 집을 많이들 안 짓고 그러셨을 텐데, 네. 뭐 자재비도 오르고 뭐 시기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마침 그때 저희가 살던 아파트의 집값이 가장 높이 올라간 수준이었어요. 됐다, 차라리 그럼 지금 바로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지 지금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자재값은 더 오를 텐데 그럼 그때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심을 그때 바로 하게 됐죠. 결정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보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또 건설회사들도 그때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찾아오셨다, 지금 더 잘해줄 수 있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건축비 절감을 위한 다음 방법은 시공사의 설계까지 맡기기. 그런데 보통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 계약하기 마련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아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이런 시기적인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제때에 팔고 그 아파트 비용과 대출을 잘 받아서 이렇게 딱 시기제를 맞춰야 되는 거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산도 중요하긴 한데 그 기간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시공과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건설 건축 회사를 찾는 게 저희한테 중요했어요. 설계를 따로 해놓고 시공사를 나중에 따로 섭외를 하게 되면 이 설계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공사비보다 오버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대신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찾느냐,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 중에 브랜딩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외 이미지가 중요하고 자기네 그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회사라면 뒤에서 안 좋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 예측이었고, 기존에 집을 지었던 건축주들이 인터뷰도 많이 해주고 그런 회사를 찾은 게 저희 그 집을 지어준 건축회사예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따라 오르면은 오른쪽으로 가족실이 나오고요. 방과 욕실 등 개인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윈도우 시트가 아주 그냥 탁,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마당이? 네네. 여기가 가족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애들 주로 많이 놀고 TV 볼 거 있을 때 같이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런 공간이. 저 안쪽 공간은 그러면은? 안쪽은 방인데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출퇴근 뭐 해야 되니까 좀 숙면을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크면 여기 가족실과 저 안쪽에 있는 방을 각각 아이들 개인 방으로 만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같이 안 주무시고 어디 다른데? 아직 엄마를 좋아할 나이입니다. 아, 그래요? 아빠가 그러면은 또 아이들 때문에 또 따로 주무시는 거네요? 아이들 덕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덕분. 이 바닥도 그렇고 마루랑 이렇게 맞춤을 하신 게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저희가 신혼집에서는 좀 셀프 인테리어에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민 경험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전집인 아파트 살 때도 거기는 풀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봤어요.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빼는 것도 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쁜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부부는 빌라와 아파트에서 원 없이 집을 꾸며봤답니다. 해보니 깔끔한 게 제일이라는 의견 합치를 본 것이죠. 남편이 하고 싶었던 뭐 폴딩 도어라든지 베란다에 폴딩 도어를 설치해보기도 하고, 여전히 좋아하는 그 그리스 산토리니 이풍으로 해가지고 파란색 중문을 크게 인상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고 다 해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자. 실용적이고 굉장히 간결하게 갔던 것 같아요. 높아진 건축 물가가 기다린다고 내려가진 않을 테고요.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야무지게 따져가며 방법을 찾다 보니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주말 아침 이 집에서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진답니다. 게임일 뿐인데 아주 진지하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 있지? 아직 자고 있나? 네, 이 시간은 저희 둘이 보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은 위에 2층 올라가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이나 뭐 TV 같은 거 보고 그렇게 시간 따로 보내고 있어요. 부부는 보드게임에 빠져있고 그 시간 2층에서는 아이들끼리 조용히 책을 봅니다. 이러한 공간 분리를 남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요. 우리 네 가족이 늘 같이 있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따로 있었을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반영한 게 꼭 2층으로 지어야 된다. 2층으로 짓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1, 2층으로 나누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고 이 집에서 그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 집에 공간 분리가 확실한 곳이 또 있네요. 바로 욕실.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세면대를 하나의 공간에서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침마다 벌어지는 욕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화장실을 두 개 만들지 않아도 되니 공간도 아끼고 잘 만들었네요. 그 마당을 이렇게 또 색다르게 꾸며놓으셨는데 보통은 이제 잔디가 있거나 그런데 이렇게 투수블럭 같은 거를 바닥에 깔아놓으셨어요? 저희가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마당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셀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 뭐 설계나 시공을 할 계약할 당시에는 미처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뭐 조경을 포함해서 마당 공사라든가 이런 담장 이런 것들은 그 건축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가 공사비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양쪽에서 서로 캐치를 못하신 부분이에요. 네네. 사실은. 마지막으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기. 마당이나 조경 같은 부대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SNS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각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과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우리 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담장을 이런 걸로 만들고 싶은데 몇 개 샘플 이미지 이렇게 올려서 뭐 견적을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한 시간 만에 되게 많은 견적을 받았어요. 여러 업자들로부터. 그래서 그중에 그 레퍼런스 많고 그중에 막 소통해 봤을 때 가격도 저희 마음에 들었던 곳을 선택해서 여기 와서 하루 만에 이 작업을 다 했거든요. 재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마당이 이렇게 충분히 잘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하나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돌 바닥으로 이렇게 데크를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저기 현관에서 한 20cm 정도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텐마를 하나 쫙 만들면 어떨까. 비가 오는 저 처마 라인 아래까지만 설치를 해도 이게 맨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외부를 나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니까 근데 아마 텐마루가 있으면 더 많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알뜰하게 잘 지어놨는데 화단이 요즘 고민거리라네요. 개가 화단을 넘어와 오줌을 싸고 가버리니 나무가 자꾸 죽어서 속상하답니다. 어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이걸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그 땅을 일부만 파시고 시멘트 벽돌을 수직으로 세우던 45도로 이렇게 세우셔서 땅에다가 이렇게 반 정도 박으셔서
이 지면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만 올라오면, 그래서 이 보도 경계석 사이를 살려서 그걸 설치하시면 훨씬 깨끗하실 것 같아요. 나무에는 플라스틱 양동이를 씌우면은 뿌리에 오줌이 닿지 않아서 죽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혹시 건축비가 내려가길 기다리세요? 대신에 절감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이가 아닐까요? 3개월 됐습니다. 고급으로 지어서 30평에 사느니 가성비로 지어서 50평에 살자. 난방비가 시골에서는 제일 무섭거든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는데 왜 안 쓰지? 나 출근한다. 차가 올라갈 수 있어.